듣다 보면 월드컵에서 골 찬스 받아서 축구공 차는 줄 알겠네. 대야, 네 오빠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취직했다. 헐, 이거 원 무슨 개뚱따리 같은 소리. 그 좀비가 취직했다고?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긴 한데 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진짜 별꼴을 당하네. 아, 그래서 오펜 티박스를 축구공 삼아서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럴 만도 하네. 대야, 너 내일 나하고 학교 가서 자퇴한다. 아버지, 아무리 술을 수도꼭지에 일대고 마시듯이 뱃속에 콸콸콸 들이부었다 치더라도 자식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거지. 어? 뭐 자퇴? 허참,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개끼부리면 좋습니까? 그냥 술이나 더 마시고 어? 잠이나! 자! 웃어? 거품이나 대박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그딴 거 없어. 터지면 대박이고 안 터지면 거품이지. 씨부럴. 이 씨부럴 놈의 세상. 혹시 갱년기 우울증 같은 건가? 88 서울올림픽 때 잠시의 집 한 채만 샀어도 이렇게는 안 됐지. 아,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돈이 좀 있었으면은 할아버지처럼 평생 난 보증만 서주다가 폐가 망신했을 수도.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늦지 않았다. 우리 집도 이제부터 부동산에 뛰어든다. 우리 식구 다 이판사판이다. 아사리판이지. 대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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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축하한다. 대신가 대신가 대신가. 야, 누가 보면은 로또에 당첨된 줄 알겠네. 대신가. 야, 아, 이 노릇을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어? 어머니도 그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당신도. 엄마하고 할머니가 다단계 회원 모집하러 다니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 어, 그놈의 다단계. 야, 일단 우리가 대신이를 먼저 최대한으로 밀어주고. 그래야지. 거기가 보통 회사도 아니고 장관 자식들도 못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했으니. 구라치도 회사니까. 그러니까 장관 자식들이 안 들어가는 거지. 나는 양 부장이다.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이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땅을 내 명의로 등기쳤다. 다른 말 다 필요 없다. 나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너희 아버지와 노가다를 했다. 나를 노가다에서 빼준 건 땅이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을 구제하고 주변 인물들을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어떻게 해서 땅을 내 명의로 등기쳤는지는 차차 알려줘. 말로만 듣던 입사 동기네요. 요즘까지 취업이 어려우신 게 우리처럼 입사 동기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요. 그렇죠, 저는이죠. 와, 아니 무슨 쫀득이 먹던 시절처럼 공중전화에 10원짜리 동전 넣고 다이얼 돌리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영업해야 돼. 이게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소변 급해 미치겠는데 화장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하네요. 톱! 이런 식여야만 했어? 웃자, 좀 웃자. 오늘 중요한 입학식인데 썩은 감자 마냥 보통 아니지만 자퇴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너를 기숙사 따님 부동산 상관학교 입학시켜주고 싶었는데 기숙사비까지 말을 못해서 이리로 왔다. 내가 노가다 마을에서 다음에는 꼭 기숙사 따님 부동산 상관학교 입학시켜주고. 나, 나 이거 진짜 아는 것 같아. 아니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 자식한테 꼭 이런 식이어야 하나? 아, 널 멀쩡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야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다 언젠가. 우리 아빠도 제발 나한테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제발 헛짓거리 좀 그만하고. 진짜? 설마. 그럼 진짜지. 뭐 가짜 하겠냐? 아니 나도
맛이 있는 곳인데. 꿈 같은 건 없어도 돼.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집만 있으면 장땡이야. 공부하는 것도 결국엔 집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는 확실히 세속적이다. 헤이, 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지. 날마다 책만 봐서. 심란해. 아무렴, 심란해도 나만큼 심란할까? 그래도 너는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학교도 다니는데 정말 내 장래는 암담하다? 최소 붕어빵 반죽에 쑥가루 집어넣고 한여름에 아구빵이라고 우기면서 파는 우리 집보다는 니네 집이 낫잖아. 왜 샀어요? 머리에 총 맞으신 것도 아니면서. 그래, 총 맞았다가 칩시다. 평생 시급지 시키겠다고 강남장을 벌어요. 아이고 아버지! 30년 전에 땅 사라고 전화 왔을 때 그때 땅을 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듣고 말았어. 그때의 실수가 내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았어. 어르신,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땅은 오르고 있으니까요. 야, 아우, 그런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이 똥을 놓는 순간에도 땅값은 오르니까요. 자, 어르신. 저도 이 땅에 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난 3천만 원 가지고 왔네. 저도 3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종잣돈이 없어서 17만 돈 모아서 사는 땅인데 종잣돈이 왜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말이야 땅 사서 망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예, 땅을 들여 사야 돼. 돈 모아서 사야지 하면 시계를 놓자. 예. 예, 아직 뭘 잘 모르나 보네. 어르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도장을 준비하지 못해서. 시장 찍으면 돼. 시장 찍으면 되는 일. 내가 회사 내에서는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나? 이 안부장도 참. 결국 오늘 한 번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봉태십신이고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목병인가? 제가 이 봉태실이고 곧 땅을 살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을 비싸게 사는 인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득도 나고 그러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땅은 쓸모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이게 이런 거였어? 대장정 맞지. 다른 의미로. 좀 쉬었다 가자고.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해지기 전에 올라가야 땅을 볼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반 최연소 학생 아주 모범생이네. 가능성이 영 없지는 않네. 독일은 뭐 통일이 될 줄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시세의 1000배가 온다는 거지? 통일이 된다면. 악구정 가시는 바로 하자.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믿음을 안겨준 대한민국이다. 회사는 그런 나에게 천우신조의 기회를 준 것이고. 완전 땅 중독자네. 곧 있으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오늘 그 공장에 들어설 부지에 다녀왔어. 아, 보이지 않는 신발이라도 만든다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이 낙지도 그 공장에 들어서면은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낙지가 되는 거라고! 그 신발 공장 들어서는 그 갯벌다! 우리가 산다! 이번에야말로 포기는 없다. 어떻게 습대 운전군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기회를 살리고 만다. 오펜틴의 덤핑으로 팔아서라도 그 땅 산다. 금리빨을 팔아서라도 그 땅 산다.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그 땅 산다. 응? 정말로? 콩팥은 두 개니까 하나는 팔아도 무리 없어. 그래도 숨 쉴 수 있지. 그래, 콩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부동산이 없으면 살기 힘들지. 막 각박하지. 됐다. 이제 우리 집은 됐다. 사모님. 그래요. 오펜틴을 덤핑으로 팔아서. 금일발을 팔아서. 저는 콩팥을 팔아서 드디어 내 땅을 갖게 됐어. 놀라운 일을 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뭐하고. 조금씩까지 모아겠습니까? 부동산 없으면.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라도 생물이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그 생물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잡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박수 주십시오. 고사를 못 찾고 가버리는 바람에 참을 수 없어.
거짓말하지는 않아. 아니 당장 그만둬. 다 사기라니까.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지. 아니 어차피 우리 땅 그 미리 사두는 게 뭐가 나쁘다고? 땅은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다 우리가 돼 있어. 너 그게 대체 무슨 논리냐? 우리나라 논리지. 아니 그것도 모르고 왜 부동산 회사를 다닌 거야? 아이고 역시 형은 이 생각 자체가 맹지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꽉꽉 막혀있지. 대체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긴. 나 부동산 사관학교 다니는 애야. 지금 이 판국에도 혹시나 우리 집이 산 그 땅이 그래도 어떻게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아? 그리고 형은 내가 부동산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말리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땅 투기해서 그래도 우리 집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너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지게 다 전부 정신이 이상한 거겠네. 어? 안 그래? 무슨 재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애인애가 이러고 우리 슈퍼에서 지낸 지도 벌써 3개월째야? 아이고 우리 영감한테 빌린 돈 이렇게라도 안 갚으면 맞대 먹은 인간이지. 자기야! 아직